제13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방송대와 국민대의 두 번째 대국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한철균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민대 정말 첫 번째 대국 너무 아쉬운 패배를 안겼는데요. 좀 두 번째 대국에서는 잘 추스리고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심기일전해야 되는데 사실 국민대는 아쉽죠. 아쉬운데 그 뭐 실수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실은 이 교대하는 과정에서 약간 어수선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콕 집어서 누구 둘 차례입니다 알려준 게 훨씬 편했는데 응용법이 직유법보다 나쁘다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 네, 두 번째 대국에선 국민대가 숨겨진 발톱을 드러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대회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기원과 바둑TV가 주최하고 한국대학 바둑연맹이 주관합니다. 우승상금 500만 원, 준우승상금 300만 원입니다. 우승했던 팀은 최소 9명이 추천해야 되고요. 4강 쪽은 8명, 8강 이하는 7명이 추천 가능합니다. 네, 첫 번째와 세 번째 대국은 릴레이 대국으로 치러지고요. 오늘 대국할 두 번째 대국은 3대3 연기 대국으로 치러집니다. 네, 중간에 작전 타임이 3분 1회가 있고요. 선수 교체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대와 국민대의 두 번째 대국. 오늘 경기에서 이기는 팀은 조선대와 16강전에서 맞붙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대국에선 무엇보다 선수들의 화합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어떤 선수들이 출전을 했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한판이에요. 그렇죠. 릴레이인데, 그러니까 그 에이스 선수가 출전했으면 잘 받쳐줘야 돼요. 근데 수순 이렇게 막기, 돌려막기 하는다가요, 실수하는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대국은, 연기 대국은 그런 묘미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순서 넘겨줄 때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걸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대국에선 어떤 선수들이 출전했을지 지금 대국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제13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방송대와 국민대의 두 번째 대국입니다. 네, 국민대 최태섭 선수 출전했습니다. 네, 최태섭 선수는 회사원이고요. 좋은 바둑을 두고 싶다 그래요. 실리 바둑입니다. 네, 방송대는 송양석 선수 다시 한번 출전했습니다. 실리형 기풍이고요. 1인 1실전 복귀가 바둑 향상의 기력 향상의 지름길이라고 해요. 국민대 김영곤 선수, 방송대 박휘재 선수 출전했습니다. 김영곤 선수 실리한 기풍. 최선을 다하자. 법학과예요. 박휘재 선수는 또한번 출전했죠. 두터운 전투형입니다. 자, 국민대 박상우 선수, 방송대 진성환 선수 출전했습니다. 네, 박상우 선수는 실리형 기풍이에요. 후회없는 바둑을 두고 싶다고 해요. 진성환 선수는 바둑 강산의 두태원 세력형이고요. 최선을 다하자. 네, 분위기가 사뭇 진지한데요. 3대3 연기 대국, 각 팀당 30분 타임아웃제로 진행됩니다. 자, 국민대학교가 흑板을 잡았는데요. 국민대학교 입장에서는 첫 번째 대국을 좀 허무하게 졌기 때문에 이번 대국에서 더 긴장이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좀 난해한 정석이 나오는데요. 글쎄요, 저 쉽게 하려면 2선에 뻗으면 아주 간단하고요. 네. 저거 이제 계속 밀게 되면은 이제 큰 눈사태형이 되는데요.
좀 쉬운 길로 갑니다. 하변에 두는 것보다 호구로 그냥 지켜두는 게 두텁습니다. 저기 그 서울로 따지면 과천서부터 돌이 옵니다. 지금. 돌 놓는 그렇죠. 홈이요? 말죽거리 거쳐서 네. 이제 한강을 또 넘어야 되거든요. 사실 좀 착점하려는 곳에 한 번에 착점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아마추어 대회이다 보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또좀 비슷한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FM대로 그 룰을 적용하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네. 자, 저 우상기는 이제 그만둬야 될것 같고요. 우악이 그렇죠. 그렇게 입구자로 지켜두는 수가 잘둔것 같이 보여요. 또 초반에는 무난하게 진행이 흘러가네요. 세칸 높은 협공 할것 같은 생각이 들죠? 이 포석은 정말 책에서 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진행인 것 같아요. 네, 포석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저렇게 되면은 두 선수끼리 팀원끼리 사인이 좀안 맞은 거예요. 협공회라고 입구자 붙였는데. 네. 바로 벌려둡니다. 지금 둘수 있는 자리는 좀 애매한데 우변 두칸 뛰어 지키기. 지금 여기 근데 여기가 꼭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변 집 부석이거든요. 이게 그냥 늘어두면 꼭 득인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아주 불청하고. 거기까진 좀 아프지 않을까요? 네, 이 형태의 급소는 이건데요. 사실은 이쪽이 모양이 넓어서 그런데 이런 데 들어가는 수도 재밌는 수가 있어요. 여기 모양이 조금만 좁으면 여기 들어가는 게 아주 유력한 수법입니다. 만약에 이런 데 지키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둬요. 네, 그냥 일단. 손을 뺐으니까 이거 붙였을 때저 같으면 일단 뻗어두든지 젖혔을 것 같은데 이거 지키면 여기 다 집인데 네. 2단 엽차기 갈것 같아요. 2단 젖힘. 약간 커브가 많아요. 양팀 선수들이 사실은 바둑 둘 때는 직구가 최고입니다. 네. 네, 직구를 하면 해외 직구가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쓰리 쿠션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안 잡나요? 큰데? 땡큐죠. 그러면 몰아서 일로 몰아야 될것 같아요. 일로 몰고 이거 두면 이건 빵 따내야죠. 그렇게 되는 진행이군요. 이렇게 돼야죠. 뭐 이제는 뭐 네. 이거 몰면 요거는 패할까 말까 애매한데. 그냥 늘었네요. 그러면 이쪽도 잡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바둑이 열거든요. 이렇게 두고 이거 넘어가겠다는데 이건 빵 따내면서 굉장히 열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여기 또 문안 인사드리는 게또 있어요. 이게 따 있지 않습니까? 문안 네. 인사드리는 패를 따야 되는데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저런 뒷맛을 남겨두고 그건 패를 했어야죠. 그래도 지금은 호구로 넘어가겠다는 뜻인가요? 그럼 악수죠. 그냥 네. 몰고 했어야죠. 이렇게 넘어가는데 집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집이 없잖아요, 이거는. 이건 백이 잘 됐는데요. 이렇게 몰았어야 되는데 아니 흙이 백이 잘 됐죠?
선수들이 아무래도 3대3 연기대국이다 보니까 바둑판이 좀 먼 것 같아요. 이제. 네, 멉니다. 네. 네, 멀긴 먼데 네, 그래도 수를 멀게 보면 안 되죠. 좀 돌놓기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하변 쪽은 백이 좀 우세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부분적으로는 여길 씌워가는 건데 지금은 이거 뛰는 수도 이 폭이 세 칸밖에 안 돼서 그렇게 뭐 씩씩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격해서 상변 또 뛰어드는 걸 노리고 지금 이쪽 씌우는 수는 잘 알아두셔야 되는 행마라고 보이죠? 네. 밀어주면 계속 나가고 여기서 흑도 우상귀 쪽으로 하나 달려보는 건 어떤가요? 그거를 하기 전에요. 하려면 이거 달리는 것보다 이런 데 붙이는 게 낫습니다. 왜 붙이냐면 이제 잡아달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잡아서 만약에 이렇게 몰면 이제 이쪽 몰게 되면 원래는 여기로 모는 건데 이것만 아마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뛰어들어갈 수가 있죠. 하나 덜 두면 그러니까 저런 데 수습하는 데는 튼튼한데 이런 데 옆구리 붙이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이제 이거는 손 빼면 여기 치중하는 수가 멋진 수예요. 이쪽에. 근데 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씌워야 될 것 같아요. 요 자리가 쌍방 급소지 않습니까? 그죠? 네. 백이 둬도 멋있고 흑이 둬도 그 자리를 지금은 백이 두는 게 이거 달려면 요 한 점은 살려주고 부분적인 급소는요, 여기서 이쪽을 차렷할 수도 있지만, 이제 집을 뺏고 시작하자, 이런 얘기죠. 뭐, 이 정도 되는, 이렇게 해서요, 이거 치받으면 이걸 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여길 지키면, 아,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이건 흙도 뭐, 당당합니다. 지금은 치받는 게 좋고, 아. 일단 빠져뒀는데요. 근데 빠져둬도 여기 치중하는 수를 노리는 거는 있지만. 네. 아, 아프네요. 한 대 맞았잖아요. 붙였으면 이거 잡을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살자니 좀 창피하잖아요. 이제 이 수를 두잖아요. 여기 둬서 좀.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 치면 이렇게 치받아서. 근데 바둑 격언에 저게 있거든요. 쌈지 뜨면 지나니 대로 나가라. 근데 지금 또 기러기 날아갈 것 같은데요. 밀든지 기러기가 날아오잖아요. 계속 흙은 둘수록 악수가 되지 않을까요? 남의 집에 들어가면 저런 거를 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 치집할 때 가볍게 해야 돼요. 가볍게 도망가는 걸 해야 되는데 한번 스텝이 엉키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거든요. 지금 좌변 보면요 시베리아 설원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네. 자 설원을 제대로 건설해야죠. 여기를 더 계속 근무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할까요? 그 옆구리 붙여서 한번 간을 보러 갈 수도 있고요. 2단 옆차기를 노리는 겁니다. 순서 넘기기인가요? 아니요, 여기 두터운 수죠. 두터운 수입니다. 이거는 순서 넘기기라고 하기는. 그리고 그, 이 방송대 송양석, 박희재, 진성환 선수는요, 옛날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 제가 본인이 최고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방송대에서는 좀 최강 전략으로 나왔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제가 오다를 딱 보는 순간에 2대0 작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방송대가요? 네. 근데 사실 국민대는 아쉬운 부분이 여학생 이수연 선수가 나왔을 때 접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국민대도 사실 첫 번째 대국은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이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 치받는 데까지는 뭐 이렇게 되는 자리인데 여길 더 두면 이제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방송대 선수들은 약간 쌍방 본인들끼리 고집이 있네요. 순서 넘기기 길은 절대 아닙니다. 네. 제가 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호흡이 잘 맞네요. 그렇죠. 지금은 요거는 이렇게 날일자 수가 좋을 때가 많아요. 여기에서 날일자 하면 이걸 붙일 때는 그냥 이렇게 올라서는 수가 좋거든요. 여기를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올라서는 수가 여기를 붙였을 때 여기 이어줄 일은 없거든요. 사활이 걸립니다. 이렇게 요거 없다 보면 날일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막는 게 선수예요. 네. 자, 일단 하변 쪽을 막아두긴 했는데요. 흙이 자변 쪽 지금 백이 여기 씌우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때 저 같으면 여기 옆구리 한번 붙여서 간을 볼 것 같은데 이 세력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을 이렇게 좀 겁박해서 지금 흙이 우상기 들어갔잖아요. 그 좋은 수법입니다. 근데 약간 거기는 뒷문이 열잖아요. 이쪽 뒷문이. 네. 그런 자리는 이런 데가 좋은 데예요. 이런 데. 삿갓. 이렇게. 바둑팬 여러분께서 두실 때는 이 날일자 수를 많이 두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삿갓은 삿갓인데 약간 떨어져요. 하나 더 가야 돼요. 근데 리스크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하나 더 가서 하는 삿갓 수법을 알아두면 한 10분의 1급은 늘어요. 아. 그만큼 날일자하고 눈목자 차이는 크다는 거죠. 네. 이거 불난데 부채질하는 수법인데요. 너무 옛날에 많이 두는 수법인데 꼭 지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흙이 이쪽을 가르고 나가야 되겠죠. 근데 좀 자변 쪽에서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사는 게 그 바둑 격언에 적혀 있거든요. 쌈짓 뜨면 지나니 대회로 나가라. 지금은 2단 젖혀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거 입구자로 가란 이유는 지금 이런 걸 계속 두잖아요. 그 계속 막아가지고 이쪽이 참 골짜기가 깊어져요. 부분적인 네. 급소는 이렇게 젖히는 거예요. 부분적인 건데 지금은 이렇게 뻗을 가능성이 있는데 몰고 뻗나요? 그냥 이렇게 뻗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쪽으로요. 그러면 흙이 여기 핵마가 조금 곤란해요. 여기 혹을 치면 이걸 몰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중앙 단점이 순식간에 없어지죠. 네. 아까 모자 씌웠을 때 밧전자로 가르고 나갔어야 되는 자리예요. 네. 지금 와선 늦었고요. 네. 지금 단수 모는 자리도 그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앙 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또 중앙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렇죠. 고맙죠. 여기서 한마디 해야 되는데 사실은. 땡큐. 네, 중앙에 몰겠죠. 요거는 조금 애매한데요. 네, 제가 애매한 거는 여기가 단수가 일로 몰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주 괴로워요. 그냥 살진 못하는군요. 지금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둑격언에 쌈짓 뜨면 지나니 대회로 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남의 진영에 들어가서 살 때는 상대방 세력이 더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시대에서 맞이해서 인공지능 수법을 보면요. 상대방 세력은 어깨 짚어서 삭감을 하는 거죠. 퐁당 뛰어들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진다. 네. 돌멩이 던질 이유가 없습니다. 돌멩이 던지지 않습니까? 그 호수에 있는 개구리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배워가네요. 뭐 그렇게까지 그건 꼭 배우실 필요 없는데 이제 사활이 걸렸습니다.
패입니다, 이거는요. 여길 둬야 되는데요. 가일수를 했어야 되는데, 가일수 안 해서. 패까지는 외길 수순이 되겠죠. 아까 개구리 말씀드렸으니까, 개구리 시리즈 하나 더 가면요. 네. 네, 이렇게 비커 속에 개구리 있지 않습니까? 예, 온도를 조금씩 높이면 자기가 언제 죽었는지 모르게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바둑이 국민대 팀이 지금 그런 현상에 조금씩 조금씩 손해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쌓이고 있어요. 빨리 눈치채고 나와야 되는데요. 비커 속에서. 그게 안 되죠. 아. 저기, 아. 아파요. 네. 팩감도 어디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저는 친구 아까들 때는 이럴 때 한마디 하는데요. 너 어디 딴 데 두 번도. 흙 입장에서요? 아니, 저 백이 이제 따면서 팩감 만패불 전하겠다, 이런 뜻이죠. 아. 아니, 이게 장난입니다. 그걸 진짜로 믿으십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국민대 하면은 그 서윤범 선수, 성기창 선수가 있는데요. 아. 네, 오늘 안 나왔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에이스 선수들인데요. 네, 서윤범 선수는 아주 막강 에이스고요. 성기창 선수는 네, 버금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동문전이 녹화하는 날이 토요일을 주로 하거든요. 네. 토요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은 이제 독실한 신앙심이 계신 분들은 일요일 날 안 나오실 때도 있어요. 아. 점점 국민대 선수들이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요. 넘자는 팩감을 썼는데 사실은 요걸요. 이걸 찌르고요. 이거 건너붙이는 것보다 찌르는 게 더 충격이 크죠. 지금 이걸 입고 젖히면 잡혔습니다. 지금 요걸 입잖아요. 여길 받으면 잡혀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거 패를 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 이분은 지금 이거 젖혔으면 이제 잡히는 거죠. 악소리도 못하고. 일단. 아이고, 이것도 꽃감이 단데 밑으로 또 후퇴해야 됩니다. 아. 점점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아, 김용건 선수 참 오래간만에 보는데 넥타이 색깔이 아주 멋지네요. 김용건 선수도 국민대학교 에이스 선수인데요. 그렇죠. 근데 힘을 못 쓰는데요. 아. 이제 고기 그만하고요. 이제는 백은 그만하고 백은 이제 이렇게 젖히면 이건 잡습니다. 이렇게 두는 거는 아니고요. 이걸 젖히면 잡았습니다. 하나 더 둡니다. 네, 그러면 이것까지 밀겠죠. 악수예요. 지금은 젖혀야 될지 늘어야 될지 뭐 늘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젖힌다는 뜻은 이제 위로 솟을 때 좋은데. 백은 살려줘도 이겼다 이런 뜻인가요? 아, 저긴 따끔했습니다. 원래 이런 게 급소입니다. 젖혀주면 뻗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야? 모양이 실수예요. 네. 그냥 잡을 수 있었는데요. 잡을 수 있는데 조금 쓰면 되는데. 그러게요. 집어서 빠지는 수까지 당하는데 한 끝내기로 보면 5집도 안 되는 걸 하면서
대마패를 남겨줬다 그런 거죠. 뭐 이것저것 다 하면 뭐 다독신이 되는 거죠. 과신. 네. 지금 좌변 쪽에 있는 거 보면은 방송대가 여태까지 4강 이상에 한 번도 못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아, 약점이 네. 좀 노출이 약점이 됐군요. 저런 부분은 좀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경영학을 보면은 스와트 분석이 있거든요. 네. 본인의 이 강점, 약점, 기회를 따져보는데 본인이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 그거를 점검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죠. 그냥 바둑을 많이 두는 것보다 우리 바둑팬 여러분 되면요 바둑을 많이 두는 걸 좋아하세요. 그게 함정입니다. 많이 두는 것보다 한 판 둔 다음에 그거를 복기를 합니다. 수많은 잽을 맞고 있어요. 저 붙이는 수가 맥점입니다. 어떻게 받아둬야 되죠? 저건 좀 애매하게 됐어요. 이제 단수 몰고 줄줄줄. 네, 옛날에 보면은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라인 따라하는 슈가, 사탕. 줄줄이 사탕이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 이렇게 소세지도 줄줄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네. 지금 줄줄이 타고 나가는 게 좋다는 얘기죠. 제가 가끔 오바해서 얘기하는 게 많아요. 저게 줄줄이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그게 연상이 돼서 네. 네, 뚫고 나오는. 아, 제가 줄줄이 사탕을 몰라가지고. 제가 좀 문제예요. 아예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거 젖히는 수가 충격적입니다. 또 상변의 흙이 또 쌈짓 뜨고 살아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바둑 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와이셔츠 단추 처음 잘못 끼면은 계속 잘못 뜨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나의 잘못, 나의 강점. 근데 바둑 두시는 분들 쭉 보면요, 본인이 기풍들이 다 있어요. 기풍이 있는데 약간 실리형 기풍. 그게 좋기는 하지만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바둑이 가장 잘 돌려면 그 삼국지에 나오잖아요. 제갈량을 유비 현덕이 물이라고 하니까 불났을 때 물을 갖다 부어야 된다. 네. 장비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근데 집이요, 흙집이 하변에 이 집 하나로 굳어서요. 다 초과 상관입니다. 지금 상변 큰일 났는데요. 살아도 비전이 없는 게 문제죠. 근데 이렇게 뻗잖아요. 중앙에서 이제 맴매하는 수가 아파요. 이렇게 맴매하면. 아직 좌변도 패가 남아있고요. 네. 생이 불려사라고요. 사는 게 죽는 이만 못한 경우가 많은데, 근데 두 눈 나고 사는 모양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좀 그걸 확장을 하다 보면요. 모양이 갇히면 안 됩니다. 귀에 만약에 갇혀서 열집 났다. 그래도 쌈짓 떴다는 개념을 갖고 계시면 바둑이 많이 늘 수 있으면 일단 토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둑팬 여러분 이렇게 뵈면요. 싸움 진짜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도 한참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저 격언에 있잖아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근데 돌 하나 잡으려면 네 개가 필요하거든요. 바둑은 싸우는 게임이 아니라 돌과 돌에 연결하는 게임이에요. 지금 보시면 흙은
돌과 돌에 연결해서 모양의 연결이 안 됐잖아요. 네. 지금 2단 젖히면 이거는 일단 추수가 돼 있죠. 이쪽 돌은. 2단 젖혀서 추수. 추수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젖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이제 줄줄이 사탕이 됐고요. 네. 근데 여기가 없어요. 여기가. 이걸 둬야 되는데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입니다. 아직도 두 눈이 안 났어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저기서 백이 2단 젖혀서 잡으러 갔잖아요. 그건 부분적으로는 좋은 수법이 아닙니다. 아, 부분적으로는요? 그렇죠. 슥점 잡고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아... 합동으로 다 잡으러 가는 걸 해야죠. 네. 약점이 노출됐잖아요. 지금 뭐 아낌없이 드려야죠. 단수하고 여기 호구하고. 아, 참. 아, 근데 지금은 다 엮여 있는 거죠. 네. 네. 거대한 태평양에서 조난당했습니다. 지금 이거 찌르면 기분 아주 매우 나쁜데요. 진짜 방송대는요, 삼국지에 져 있지 않습니까? 적벽대전. 지금 바람이 겨울에 북서풍이 불고 있는데 동남풍이 있어야 되거든요. 동남풍이 슬슬 불고 있어요. 화공하기 딱 좋은 동남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흙은 꼼짝없이 잡히게 되겠는데요. 아직은 여지가 있는데, 아, 같은 프로가 한국 랭킹 100위 정도 되는 프로 기사가 둔다 그러면요. 에, 잡힐 확률이 90%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끈이 지금 여기 하나 있잖아요. 끈. 여기까지 참 그 동요 있지 않습니까? 엄마 찾아 산만리. 네. 멀어요. 멀어도 한참 멀어요. 만약에 좌하기 흙과 중앙흙이 연결이 된다면 정말 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오늘 로또 사야 됩니다. 네. 아, 이거는 백이 해볼 때가 너무 많네요. 아, 그래도 뭔가 끈을, 이거 끊는 거는 잘한 겁니다. 일단 이쪽을 가야죠. 요거 일단 식사를 해겠죠? 네. 네, 잡아두고요. 두껍님 파리 잡는 수법이 바둑에서는 가장 좋은 거예요. 조금씩. 아. 네. 아, 국민대가 제2회 대회 때 이후로 8강전 진출에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올해 뭔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좀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일국진 게 좀 아팠고요. 네. 그리고 주력 선수들이 또 저희가 일요일 날 녹화하거든요. 네. 안 나온 게 결정적인 아쉬움을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래도 국민대 분위기는 정말 좋더라고요. 첫 번째 대구 끝나고 나서도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좀 두 번째 대국에서 잘하자 하면서 서로 다독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국민대가 멋지죠. 네. 정릉의 그쪽에 쪽.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북악 스카이 그쪽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네. 아주 그 공기 좋아요. 이걸 안 받았네요? 이거
이거 안 받고 이거 일단 손해를 봤는데. 아, 그래도 못 살았다. 아, 이거 두면 찝어서 잡으러 가겠. 이게 잡혔는데요. 너무 너무 바터요. 아까 저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두절 돼버렸거든요. 네. 여기까지 이 돌하고 연결한다는 거는 이 돌 100돌이 잡혀야 된다는 건데. 오늘 작전 타임 한번 쓰지도 않고 이렇게 끝이 나나요? 지금이라도 작전 타임 써야 되는. 아, 지금이라도요? 사실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어요? 아. 신라 같은 희망인데 이 뻗는 수가 선수 이쪽이 선수 이쪽에 선수가 되는데 이 돌하고는 상관이 없고 일로 뻗으면 얘한테 선수인데 이 돌하고는 상관없고 이거는 이렇게 뛰는 수가 좋은 수죠 이렇게 막아두지 않고요. 뛰면은 큰일 날수 있네요. 뭔가 그 여지는 있어요. 여지는 뭔가 여지는 있는데 여기서 호구 쳐놔야 될까요? 그냥 한 여지는 있어요. 칸이었습니다. 여지는 여지만 있는 것 같은데요. 될 듯, 될 듯, 참. 이거, 여기를 쌍립하는 순간에는 이건 완전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집이 눈이 잘안 나요. 이걸 해서 만약에 이렇게 쌍립을 했다고 치면, 여길 못이로 오거든요. 일단 한 집은 났는데요. 그죠? 뭐, 이제, 말을 하겠죠. 옥집을 네. 아시나, 아시나. 네, 그런 얘기를 하죠. 네. 대만은 잡혀서 가시나, 가시나. 아, 잡혔어요. 약이 없는데요. 일단을 하려면 국민대 다섯집 공제 여기를 둬야 3동점입니다.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점프를 했다고 치고요. 근데 이게 너무 가까워요. 그 상대 세력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거 가면 안 됩니다. 점점 국민대가 수렁에 빠지네요. 아, 김용건 선수의 그 손끝에서 김용건 선수가 바둑TV에도 뭐 관여하고 그랬었어요. 어떤 일에 관여했을까요? 글쎄, 제가 저도 연식이 좀 돼서요. 네. 네, 관여한 건 아닌데 뭐를 했는지는 좀 아. 간감합니다. 예전에 인터넷 강사로 활동하셨던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극악신검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셨었다고. 맞습니다. 네. 네, 맞고요. 국민대 다섯 집 아, 너무 공대 둘자리가 이분영입니다. 한정이 돼 있어요. 김용건 선수, 에이스 선수 출전했는데 사실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 보여줬어요. 그 1차전 패배 그 아픔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만드네요. 네. 자, 국민대학교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김용건 선수 고군분투하는데요. 아, 던질 곳을 찾는 건가요? 아, 근데 본인이 던질 수는 없잖아요. 팀전인데. 저기서 어떤 선수가 총대를 맺어야 되는데. 네. 서로 아쉬운 마음에 계속해서 착수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이제 몰면은 다 잡혔죠.
오늘 저 국민대가 아쉽게 탈락한 부분은 사실 선수들이 일요일 대국이라 네. 안 나온 선수들. 그래서 팀워크 약간 깨진 부분이. 분위기는 진짜 좋은데. 국민대 다섯 쪽 공제 1분 축이 안 되네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축이 안 되네요. 아, 잠시나마 또 희망을 희망 고문을 했었어요. 네. 기분은 좋네요. 백집이 몇 집인가요? 아직 좌변 패도 남아있고요. 사실 백이 먼저 두면 백이 먼저 두면 좌변도 패고요. 네. 우상기도 지금 큰 자리가 남아있고 국민대 다섯집 공제입니다. 벌써 국민대 다섯집 공제가 됐습니다. 어? 서비스 하겠다는 뜻이 이거 끈찬 이걸 두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이거에서 승부에 상관이 없다라는 뜻인가요? 송양석 선수 두고도 괴로워하네요. 송양석 선수는 네. 도를 거뒀는데. 아, 네. 국민대 선수가 지키니까 도를 거둔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방송대에서 몇 번의 실수는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큰 실수는 아니었거든요. 네, 결정적인 실수는 아니었고. 네. 근데 더 좀 올라가서 그런 실수를 좀 더 줄였어야 되죠. 돌아가면 더 다른 거. 네, 이렇게 해서 백불계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 방송대 화끈한 바둑 보여주면서 2-0으로 국민대에게 승리했습니다. 네. 방송 통신되죠? 네.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요. 황희근 선수도 출전 못했습니다. 네, 국민대 두 번째 대국에서도 또 아쉽게 패했지만 오늘 방송대가 좀 어떻게 잘 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 연기는 3-3 연기 대국은 아주 잘 둔 것 같고요. 사실 릴레이 대국 1국에서는 위험한 장면이 생겼었는데 행운의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대가 올해는 좀 뭔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선수 구성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방송대 올해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국민대 좀 아쉽겠지만 내년을 또 기약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국민대 이제 선수 구성이 탄탄해요. 사실은 탄탄한데 총원을 못 모은 게 오늘 패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여학생의 선전이 내년에는 내년에 졸업하면 두 번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는 한 번밖에 못 나오고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국민대 내년에 또 좋은 모습 기대하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